예, 예, 감사합니다. 자, 좀. 이게 이제 일자리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. 이거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. 그동안에 잘못된 선거할 때마다 국민들한테 이 퍼퓰리즘으로 보여주기 위한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, 당장 얼마 준다 그러면 표가 나온단 말이야. 그러나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신에 번쩍 드는 약을 주면은 표가 나오는데, 장기적으로 건강한 상태를,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는 거는 표가 안 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그 정책들이 자꾸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게 참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이 내가 중소기업도 들어가고 내가 들어간 이 중소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가지고 차라리 대기업 짜여진 데 가는 것보다는 내가 잘만 골라가면 이 중소기업 가면 금방 승진하면서 내가 빨리 이사도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독립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에 상당히 준하게끔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, 국가가. 그래서 대기업은 가급적이면 규제를 좀 풀어서 글로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중소기업은 아주 필요한 지원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.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. 이제, 근데 이런 게 뭐 1, 2년 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국가가 가야 됩니다. 그런데 매번 선거할 때마다 뭘 준다, 뭘 준다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자꾸 찍고 어음 발행하고 이러면 또 나중에 재정 가지고 또 저 공약하고 약속한 것도 물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학을 지원해주고 또 청년들에게 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조성하기가 참 어려워요. 이 재정 전문가들이 그러거든.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재정이 한 500조다. 이제 내년이면 한 600조 가까이 되잖아요. 그러면 50%는 법정 경비야. 뭐 공무원 인건비부터 뭐 이런 국방비니 뭐니 해서 딱 이건 정해진 거라 이건 줄이고 어쩌고 하기 어려워. 그럼 나머지 50% 중에서도 그 중에 절반은 또 경직성 비용이라 못 줄여 그거는.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일부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야. 청년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뭐 하는 건데 이 돈이 얼마 안 남는다. 근데 이거 갖고도 또 뭘 해야 되느냐? 선거 때 얘기한 공약. 그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행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데 쓰고 나면은 정치인들이 표 얻는데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쓰고 나면은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정말 이 선거 때 잘 판단해야 돼요. 뭐 제가 낸 공약도 보고 야 그건 저거는 도대체 영양가도 없는 건데 저런데 돈 쓴다 그러면 찍지 마. 그런 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. 누가 파이팅 한번 구호 한번 하면서 정영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